최근에 건물 철거 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랐는데 오늘은 새로 4층 높이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바로 옆 인도로 벽돌이 쏟아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행인들이 공사장과 붙어있는 인도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벽돌 10여 개가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이 벽돌들은 여성과 자전거 바로 옆을 스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놀란 행인들은 행여 또 다른 건축 자재가 떨어질까 머리 위를 확인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갑자기 옆으로 돌이 떨어지니까. 이 같은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이 공사장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안전시설물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도를 걷는 행인을 보호할 낙하물 방지망도 없고 고층 안전펜스 역시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인도 위에서 대형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 행인들은 그 아래로 아무런 제지 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모텔에 가서 밖에 서 있으니까 바깥에까지 떠날 거는 몰랐죠. 그것까지 예상 못한 거죠. 이곳처럼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소형 공사장이 76%에 달합니다. 잠원동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사장 내 안전 불감증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